오늘은 이제 목사님들께서 이제 오셔서 저희 이제 잠깐 사역 보고도 하고 이제 실제적으로 앞으로 콜롬비아의 이제 사역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이런 말씀 운동을 통해서 또 어떻게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이제 받을지를 잠깐 얘기했는데요. 일단 올 거라고 생각됐던 두 분이 이제 안 오고 또 안 올 거라고 생각했던 두 명이 또 왔습니다. 그거는 그렇고요. 일단 목사님들의 이제 반응과 정말 이거를 받는 그 내 고백을 보면 일단 멀리 계시는 그 목사님들은 일단 현장에서 이제 전도를 이제 먼저 하셨고 또 이제 이거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셨고 이스라엘 목사님은 심지어 이제 기도를 이제 하면서 모든 걸 이제 다 이제 멈췄다는 얘기도 이제 하셨고요. 이제 다른 이제 고백은 이제 그 혼으로 담겨서 이제 나중에 이제 번역해서 이제 올리겠지만 그 벨무네스 목사님은 확실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부분이 너무 놀랍고 이게 인생의 해답이고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다 이거를 예전부터 소개하고 싶었는데 지금은 확실히 소개를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이제 얘기를 하셨고 밥 먹으면서도 이제 그런 많은 농담 가운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콜롬비아에 오신 일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이 잘 모르고 있다라는 이제 말씀까지도 하셨어요. 그만큼 이제 이 중요성을 이제 알고 계시고요. 이제 뭐 파나마와 이제 엘살바도르까지도 이제 같이 이제 가는 게 또 어제부터도 이제 계속 찾아뒀지만 오늘도 이제 그거 티켓팅을 하느라 우리의 우리를 첫 그 슈퍼마켓에 데려다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안 나타나신 걸 티켓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가브리엘 목사님하고 연락하시면서 티켓팅에 대한 그런 정보를 이제 우리한테 여쭤보셨어요. 뭐 비행기가 몇 시에 떠나는지 그 요팔에서 보고타까지 가는 것도 이제 그렇게 여쭤보시고 뭐 그런 걸 이제 여쭤보셨고요. 이스라엘 목사님의 고백은 정말로 이제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기쁘다라는 고백을 이제 인터뷰하면서 짧게 하셨는데 또 이제 사모님하고 같이 인터뷰를 하셨는데 또 한 중심으로 그렇게 고백하셨고요. 히틀리 목사님은 이제 너무 이제 기쁘셔서 기뻐서 이제 계속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고 또 이것을 통해서 또 거기 아라우카라는 지역에 계시는데 그 아라우카 지역과 콜롬비아와 전 세계를 이제 살리고 싶다 그리고 그렇게 반드시 할 것이다라는 이제 고백을 조금 하셨습니다. 중요한 얘기는 그 정도까지인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그때 앤디 목사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말씀이 너무 제 마음에 부딪혔고요. 진짜 이 안에 있는데 실제로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을 여시고 하시는데 우리가 진짜 이거를 잘 알고 있을까? 그냥 겉으로 보면 그냥 이제 몇 명의 목사님을 만나고 몇 명의 목사님이 충격받고 이런 건데 진짜 하나님 계획 안에 보면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참 이제 정말 원하시는 그 세계복음화인데 이 안에 있는 게 얼마나 크고 얼마나 복된 건지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거의 없고 그냥 우리가 은혜로 받은 복음을 은혜로 전달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걸 보면서 너무 개인적으로 감사했고요. 앞으로도 이제
당대 세계보고나 사역 그 그림을 보면 지금은 이제 그 백무대순 목사님이 이제 같이 데려가서 또 이제 목사님 종사님께서 이제 다락방 그 다락방이라고 해야 되나 그 말씀 운동을 하면서 이제 진짜 제자가 있으면 이제 다락방 그 말씀 운동하는 것을 계속 보게 이제 하라고 이제 하셨는데 그거를 이제 세계적으로 보면 그런 이런 제자들도 같은 이제 다른 나라 사역을 이제 같이 가게 하는 것과 이렇게 눈을 뜨고 정말 더 큰 사역을 펼칠 수 있게 하는 것도 다 처음부터 그렇게 응답하셨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고요. 어쩌면 그 목사님들은 그렇게 많이 준비되셨고 이런 큰 지도가 있는데 이제 곧 곧 있으면 목사님들만 뛰는 게 아니라 또 우리가 한 명 한 명이 다 뛰어야 되는데 아 나한테는 그런 그림이 있나? 그냥 이론적으로는 아닌데 실제로 할 때 이 상황에는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고 성경적으로 보면 이 상황에는 어떻게 인도받는 것이 맞는가라는 그림이 저한테는 그렇게 분명하지 않았다는 것을 조금 발견하게 됐고요. 앞으로는 이제 우리도 많이 뛰어야 되겠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문을 여시고 계시겠지만 이제 여기 중남미 팀도 그냥 우리가 섬기는 대상도 물론 맞지만 같이 이제 동역하는 사람들로서 이제 곧 있으면 우리가 안 가도 이제 팀이 자연스럽게 짜져서 이제 우리가 안 들어가 본 나라로 이제 들어가고 또 거기에서 제자를 발견하고 우리가 안 들어가도 막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위한 또 준비가 무엇일까? 물론 우리가 하나하나를 이제 감시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정말 이 세계복음화가 되고 있는 그런 발걸음을 이제 한 개 한 개씩을 다 듣고 싶은데 그리고 또 그 이제 다른 팀이 간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응답도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하는 그런 고민이 오늘부터 좀 생겼던 것 같고요. 이제 그 마지막으로는 이제 지금 이 콜롬비아 사역이 어떻게 보면 마무리되고 또 이제 살바도르까지 가는데 파나마 이제를 가는데 파나마에는 지금 500명의 목사님이 지금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런 뭐 많은 재정적인 부분도 이제 얘기하셨지만 실제로는 지금 스케줄이 들어와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새로운 형태의 그런 응답을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시지 않을까 또 그만큼 이제 긴장이 되고 또 그만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라서 너무 설레이고요. 또 이제 오면서 지금 메일을 봤는데요. 그 멕시코 팀이 지금 엘살에 참여를 못할 것 같다는 메일이 왔더라고요. 그것도 그냥 갑자기 이제 통보된 거라서 이게 뭘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면서 또 이것도 하나님께서 유명히 이제 허락하신 거라서 멕시코 사역도 사실은 또 기도가 됐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나오는데 저분들도 하나님이 여지껏 준비하신 게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생명 걸고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그동안 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심어주지 않았을까 그게 연습 보고 만나서 이렇게 열려지는 것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 하면서 과연 나는 어떻게 이 장세경 공간 안에서 내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드려볼 수 있을까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여기 몸 담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이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는 또 어떠한 모습의 모델로 설 수 있을까요? 이런 기도들이 많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너무 신나고 너무 즐겁고 굉장히 신기한 일이고 신기하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물론 사명이나 책임감 가지고 하는 것들은 아니지만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한데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해요. 마음이 불편한데 정말 행복하고 정말 신나고 정말 행복한 마음이 불편한데 그 불편한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풀어나가고 응답 받을 수 있는 그런 걸 하나님 오늘 나한테 주시겠구나 이런 생각에 정말로 나도 이 안에 들이면서 응답 받아가고 싶다 이런 기도를 통했습니다. 이렇게 코스타리카하고 이제 콜롬비아 두 군데서 했던 그런 전도의 관례, 특히 이제 마지막에 이분들을 이제 이렇게 계속 사역할 수 있게끔 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한국에서 제가 했던 부분보다 좀 더 구체적이고 사실적이고 많은 준비가 되어져 있던 부분에서 참 많은 것들을 좀 보게 되고요. 또 파나마나 엘살 쪽에서 또 이제 저 멕시코까지 가는 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어떻게 쭉 그 다음 단계를 진행을 좀 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콜롬비아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락방을 처음 접했을 때의 모습들이 좀 떠오르는데 이분들은 이 말씀을 받고 어떤 식으로 갈까라는 것에 대해서 기대도 되고 또 우려도 되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팀들은 이 정말 콜롬비아에 제대로 된 복음 또 이렇게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올바른 것들을 좀 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그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콜롬비아 올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는데 그때 이제 구름을 들으면서 아, 지금부터 파나마를 준비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렇게 제가 오늘 그 사모들이 이제 파나마를 이렇게 두고 이제 기도를 하고 또 이제 어제부터 이제 파나마에 대한 조사를 좀 하는데 아, 몰랐던 그런 파나마에 대해서 좀 보면서 그래서 이 팀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들이 뭔지 또 특히 정말 기도로 밀어줘야 될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패스하겠습니다. 콜롬비아 사역을 보면서 제가 제일 느끼는 하나님이 정말로 이 감사의 사역을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빨리 눈을 여시는 것도 여시는 거지만 얼마나 바쁘시고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쉬어가시는가. 예를 들어서 이 현장을 보지 못하고는 말만 들어가지고는 확인할 수 없는 이런 현장을 보게 하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정말로 이런 제자들이 찾아진다면은 우리 단계 세계의 공화로 멀지 않겠구만. 말로만 듣고, 이렇게 생활하다가 눈앞에서 직접 보고 느끼는다는, 이거는 큰 축복인 걸 깨달았습니다. 또, 이걸 마무리하면서, 파나마에는 또 어떤 문을 열실지, 이 가면 갈수록, 똑같은 방향이에요. 방향은 똑같아도 그래도 사역이 하는 그 패턴들은 다 틀리지는 걸 보면서 한 여러 방면으로 이렇게 경제로 인도하신다기보다는 몰고 가신다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가졌어요. 기도하고 이런
콜롬비아 사회를 보면서 참 행복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목사님 토론 들으면서 정말 이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가 맞구나 다시 한번 느꼈고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전도의 한이 있으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정말 할 거 다 해봤고 정말 그게 안 돼서 지쳐서 막 그만뒀다는 말에 저도 좀 많이 공감이 됐어요. 저도 물론 그분들이 한 하시는 일에 비해 저는 뭐 그렇게 뭐 비교가 되지는 않겠지만 저도 여기 보험가득한 교회 오기 전에 그 기존 교회 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참 복음 없는 종교 생활을 했거나 정말 복음 없이 전도 복음 없이 정말 뭐 기도도 열심히 해보고 전도도 현장에 나가서 열심히 해보고 노방에 나가서 막 복음 안 듣는 사람들 막 열심히 붙잡고 막 얘기도 해보고 했는데도 이게 참 복음이 없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이 없이 하니까 이게 참 무의미하고 종교생활이고 정말 좀 더 그냥 열심히 하는 종교생활을 하다가 지쳐서 그냥 그만뒀어요. 그냥 그만두다가 어쩌다 부모님이 또 복음 가득한 교회로 인도받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좀 많이 상태가 안 좋은 상태라서 그때 많이 지쳤고 또 4학년이고 또 취직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미래 걱정 때문에 그러다가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서 정말 복음 없이는 열심히 하는 건 다 종교 생활이고 정말 이게 망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걸 듣고 또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전도는 예비된 제자를 찾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동안 전도를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전도를 그냥 막 설득하고 막 강요하고 막 교회를 빌어가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아, 시간을 정말 내가 낭비했구나 정말 안 되는 사람 붙잡고 막 2시간 붙잡고 막 며칠 붙잡고 해도 이게 복음 안 받을 사람은 안 받더라고. 차라리 그 시간에 그냥 복음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한테 복음 얘기하고 또 정확하게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아, 그러지 못했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토론을 통해서 진행되어지는 모임이나 코스타리카도 마찬가지였지만 오늘같이 이렇게 참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오고 토론을 할 수 있지라는 걸 어떻게 볼 수가 내가 이런 걸 어떻게 볼 수가 있지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토론을 보는데 은혜가 너무 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이런 걸 볼 수가 있지? 그런 생각밖에 못했어요. 그리고 니키 목사님 이번에 같이 동행하신다는데 이게 이제 목사님들도 같이 다니시면 저희가 팀이니까 이분을 어떻게 섬겨야 될까라는 생각도 좀 많이 했고요. 그다음 지금 아무것도 지금 짜는 거 없이 지금 파나마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이분이 우리랑 또 합류가 돼서 성경적으로 목사님들이 보시는 것이랑 또 저희가 같이 팀으로 움직이는 것이랑 이게 어떻게 일치되는지 잘 보면서 이런 경우가 또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대한 섬세하게 진짜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말 몸에 좀 포맷될 정도로 좀 같이 다니면서 집중하면서 봐야겠다고 좀 생각이 됐어요. 모임 실험에 동사님이 여러 종류 중에 저희가 생각나는 사람이 맞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런 분위기로 말씀하셨었는데 그걸 들으면서 내가 저 자리에 있어서 그 얘기를 생각하면서도 말을 입밖으로 할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도 목사님이 그럼에도 여러분들 오신 거는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거 생각하면서도 입법으로 내지 못했을 거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허락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영적으로 깨어있고 긴장해야 한다는 그런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듣고, 그리고 이렇게 목사님 소원 들으면서 진짜 마음이 시원하다고 해야 되나? 진짜 아, 저건 내 저런 분을 찾으려고 한 건데 그랬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진짜 제 마음이 다 시원해지는 그런 고백이어서 정말 강제 세계복음화 5인이라는 거를 그분에게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도 그분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걸 생각하고 계시고 그걸 고백하셨다는 게 참 감사한 시간이었고, 그 자리에 제가 있을 수 있다는, 같은 팀으로서 응답을 받았다는 게 감사했어요. 오늘은 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좋은 날이었어요. 일단은 지금 고백들 하잖아요. 종교생활, 복음생활, 다른 건 초창기 20년대를 만났을 때 얼마나 많이 썼던 단어예요. 지금도 우리가 또 쓰고 있잖아요. 종교생활이니까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장 목사님과 그 코로나 대금을 했잖아요. 이 반대 세계 복음을 보고 가서 하는 것과 내 현장을 하는 것과 이걸 보지 못하고 하는 것을 참 되게 오늘은 그날에 쉬지 않고 많이 가슴이 졸리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아, 돌아가서 대화 안 통하는 일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가문부에서 지할 시간을 해요. 그 김 뭐죠? 그 에스터나 김 목사님 밥 보이잖아요. 그분이 와서 하라고 했대요. 가문부에 와라.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참여하는데 지금 우리 교사들이 이미 관계된 세계보고가 이걸 자꾸 지금 같이 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레니 목사님 왔을 때도 교사들이 다 안 보고 외우시고 하고 있고, 아, 그러니까 지할 시간다니까 깜깜하잖아. 같이 움직여서 하기 때문에. 근데 그 애들이 동영상이 올라와서 한 20분 쳐다보는데, 흑암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뭐가 떠오르냐면, 제가 대학 사역을 10년 할 때, 그냥 다락방 안에서 대학 사역이잖아요. 대학 선교국에서 대학 사역을 할 때, 일반에 다락방 사역하는 분들이 깜깜했거든요. 또 대학 사역 하다가, 갑자기 평시도 캠핑팀을 만났을 때, 대학 사역하는 분들이 깜깜하게 보거든요. 아, 그러다 이제 또, 이 당세복을 깨닫게 하시고 이걸 통해서 다 쳐다보니 너무 반가운가. 그래서 이 끝을 본다라는 거, 봤다라는 거, 보고 있다라는 거, 이수도 있다라는 거, 이걸 가지고 내 현장을 다시 오늘 좀 재정비해서 내가 돌아가서 3월한 위치를 넘어서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조금 서민한테 문화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생활비를 찾았고, 구체적으로 이 당습을 번역을 잡고 있는 이런 사람들 함께 이 진행되시고 있는 축복서를 같이 끌어올 수 있도록 또 이것도 풀어야 될 것들이고요. 오늘 이 포럼에서 예비된 제자란 말이 정말 가슴 깊게 선명하게 새겨졌고, 참 그렇게 다락방 20년 동안 훈련 미치는 것 같고, 평소도 캠프할 때 연약한 교회를 막 돌아다녔잖아요. 너무 못 알아들었잖아요. 미친 듯이 못 알아들었는데, 이야, 웃기잖아요. 딱 한 번에 알아들고 두 번에 어마어마한 고백들이 터져나오고, 이렇게 전략을 얘기했을 때 전혀 부담 없이 고백을 하는 걸 보면서 진짜 예비된 자의 그림을 좀 처음으로 선명하게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조목사님 말하는 컨퍼런스, 정말 여차하면 눈 버디게 뜨고 틀 못 깨고 어리버리 하다가 우리는 객사하겠다, 완전히 아무것도 아니겠다, 이 뭔 완전히 봐요. 레니 깡프라, 로베르토 한니발, 노벨 뭐, 까르로스 애니, 그거 아무것도 우리는 할 게 없는 거잖아. 와, 이 정신 진짜 똑바로 차려야 되겠다. 어영부영 할 때가 아니고, 똑같은 팀의 의식, 똑같은 뭐 주인의식이 좀 약간 그렇지만, 표현하자면 어떤 그런 정말 정신 안 차리고, 엉뚱한 짓 하지 말고, 틀 빨리빨리 깨고, 빨리빨리 이런 포럼 속에서도 잡아내고 잡아내고, 그 장모사님 늘 자꾸 그 포럼 때문에 지적했던 그만 나나나나 이거 뭔가 서서 이제 단계 세계복음화에 불림받은 자로서 이 일을 해야 될 자로서 목사님 세 분이 앞장서 사니까 나는 뛰어가는 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함께하는 자, 종교자라는 개념은 빨리 붙잡고 이제 쓸데없는 감정들 때려치우고 종교자의 개념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앞으로 하나님의 권리 일 속에서 팀이 해야 될 것,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이 통해서 또 해야 될 것, 나의 응답 그만 지 하고 정신 안 차리고 이 구체적인 선명한 하나님의 이 역사와 응답과 이 눈을 안 낸다면 진짜 컨퍼런스도 우리는 할 일 없이 구경하다가
사진도 찍다가 이렇게 도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살고 싶진 않잖아요. 한번 사는 인생인데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하나님이 내 허락도 없이 가슴에 심어놓은 세계를 보고 막 드디어 보게 된 거잖아요. 개그로 전락하고 싶진 않잖아요. 손님으로 전락하고 싶지 않고 이 팀에 민폐되고 싶지 않고 반도고 싶고 그렇게 반말하고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중요하잖아요.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섬기는 건 섬기는 거고 남대 세계보고마에 반드시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주시고 그리고 반드시 떠야 돼요. 빨리 떠서 함께 동역의 자리에 서서 멋지게 예수님의 다시 오실 분을 살았을 때 보고 싶고 살았을 때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생각. 뭐 가슴에 막 칼 맞은 것처럼 충격이 아닌 너무 멋진 기대인데 회복이 되고 성경해 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게 다 우리더라. 2만원짜리만 만지다가 갑자기 나한테 100만원을 주어진 느낌?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본 일이 맞나? 이런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다음 타협을 더 깨워서 하나님 하시는 뭐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콜롬비아 미사역을 보면서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무대를 현장에서 정말 공동을 너무나 존경스럽더라고요. 옛날에 정말 기스도도 안 부딪히고 현장에 하느님 예비된 영혼 붙여주셔서 내 의지 상관없이 생명을 올려놓고 하나님 하시는 거고 공격했던 이게 많이 없어졌었는데 이번에 이런 엘리트 목사님하고 팀들이 세워주시는 거 보면서 저 너무 감사했고 오늘 목사님께서 사역자 모임에서 전도가 예비된 자를 찾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제가 정말 마음에 붙였던 게 아들 받을 상태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복음 받을 상태가 되게 하나님이 준비를 하셨다. 그 말이 너무너무 이제 마음에 붙이는데 그 분들 보면서 엘리키 목사님 간증을 들으니까 아 하나님이 한 번에 한 번 들을 때 완전 인생 돌도록 준비하신 것 같구나. 그게 다른 코스타리카 분들도 사실 그렇겠지만 인생을 걸게끔 하는 뭐라고 하는데 이 시간 교회 정말 만남을 끝나는 거라고 그게 정말 좋더라고요. 그거 이거 하다가 죽겠다 했는데 너무 눈물이 나네요. 어떻게 참 저런 귀한 얘기해 주셨고 너무 감사하고 또 그분들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제 자신도 너무 부끄럽고 또 한 가지 제가 또 어제는 진짜 그 정말 내가 저분들과 같이 말씀 받는 자리 있었다면 어떻게 반응하실 것인가 내가 저분들에게 제대한 메시지 던지는 입장에 과연 내가 가면 할 수 있겠나 그런 답변을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또 다르게 제게 솔직히 작동을 하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당시 세계복음화에 전세계 제자를 찾는 시간 표고 그게 지금 점점점 가속화돼서 제자로 찾는 질문이 바로 우리 기관 안에 또 다른 리더로서 다른 지름을 함께 우리 팀으로 묶여서 다른 지역까지 지금 따라 보면 그렇게 가속화가 되고 있는데 제가 제 자신의 생각을 봤을 때 좀 어떤 말을 드렸냐면 지금 오늘 이분들에게 지금 이제 해야 될 일을 개인과 교회와 지역과 나라에 대해서 분명한 그 방향과 메시지를 주니까 해야 될 일을 제가 그게 너무 마음을 부딪히더라고요. 아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그냥 제가 지금 이제 현실에서 떠나 지금 여기 한 달 이상 있지만 저희가 지금 향후에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지금 어떻게 할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사표 내신 분들도 망망하실 수 있지만 저희는 진짜 도대체 뭐 어디로 갈지 먹고 살 것도 망망하고 망망한 건 아니고 뭐가 이제 진짜 그게 없어요. 어디로 갈지 제가 지금 걸리는 게 현성이가 한국에 있어야 되면 3월에 유치원을 가야 되는데 도대체
갈 수 없고 미국을 가면 가을에 가면 좋은데 이게 또 모르겠고 그래서 그런 속에 제가 좀 갈등과 연애에 좀 많이 잡혔었는데 오늘 이것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나를 한국으로 가게 하시든 미국 어디로 가게 하시든 내가 가서 이 콜롬비아 나눠 계신 분들이 이 일을 하듯이 내가 같이 그걸 하다가 만나야지 실업기가 되겠다. 아니면 내가 또 구경하다가 와 이거는 응답 많이 받네. 와 정말 지각도 이렇게 가면 되고 또 거의 그 구경꾼을 되고 있지 않다는 마음을 들었어요. 나도 이분들도 같이 오늘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를 듣고 30분대 뛰어내 친구 내라고 이런 말을 듣고 제가 정말 오늘 많이 나도 이분들이 콜롬비아 이 저녁 살리로서 뛰듯이 나를 내가 가는 문자라고 정말 이분들이 같이 갔다가 나중에 다른 데서 내가 1년 내내 따라다니니까 다른 또 제자 참여 현장은 이분들이 또 더 업그레이드 수강대도 났을 때 함께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이제 오늘 이렇게 동남미 지도를 보는데 제가 미국에 10년 전에 살면서도 한 번도 정말 아쉽적으로 너무 돌아본달까? 마을 품고 기도는 커녕 어디 먼 나라에 있는지도 몰랐던 동남인데 지도를 보니까 이게 평년에 들어오고 갔던 나라들이 밟았던 제자들 이렇게 찾아낸 목사님들 생각이 나면서 동남미가 마음을 품어주고 기도가 되어지고 그런 게 너무 감사했고 이게 이제 전 대륙으로 커지면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제자를 하면서 빠짐없이 그걸 통해 찾으시고 그걸 통해 전 세계 전도시 동시에 일이 일어나겠다는 그런 생각을 보면서 파나마와 잘 보면 에살바도르 멕시코까지 사회를 하나님과 어떻게 또 생각들을 뿌리고 하시고 보여주실 수 있을지 너무 감사합니다. 성경대로 말씀을 받고 성경 그리스도가 각 가슴에 들어가니까
전한 그리스도가 어떻게 지식으로 알고 있었다고 해야 되나? 머릿속에 알고 있던 그리스도가 가슴으로 내려왔던 시간이었다면, 제 개인적으로 콜롬비아에서는 정말 성경적이구나. 이게, 내가 뭐 내 경험으로 받은 은혜를 나누거나, 뭐, 이렇게, 뭐, 내 인생이 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이게 이런 수준의 차원이 아닌, 정확하게 성경이구나. 그래서 제가 계속 틈나는 때마다 이제, 저희가 다락방에서 그 주로 강조했던 성경 구절들을 다시 한번 찾아보고, 마태복음 10장이 예비된 자, 마가복음 10장 70인 교수를 다시 한번 보게 됐어요. 아, 텍스트북이 성경이고, 성경대로만 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를 만날 수 있는데 참 많이 돌아왔다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했고, 여튼 감사했습니다. 제가 필요한 것들을 좀 얻고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들 정말 마지막 고백하신 것도 너무 감사했고, 특히 우리 딜모데스 목사님 고백하는데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클리어하고 너무 정확하고 딱 듣고 싶었었던 말들 정말 그래서 다른 분들 고백들도 뭐 감사했지만, 그리고 하나님 준비하신 것들 하지만 딜모데스 목사님은 정말 고백 하나하나가 진짜 눈물 나더라고요. 이제 제 아내도 이제 여기서 막 울고 있더라고요. 나도 막 울려고 그러고.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울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뭐, 찾아줬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뭐, 무슨, 왜 우리가 여기 콜롬비아 와가지고 이 사람 이야기 들으면서 울고 있지? 근데 그게 너무 감성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 하시는 일, 그 속에 이 제자가 세워지는 거, 그것만큼 감격스러운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인생을, 한 나라를 준비해 놓으신 그 시간표에 우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격, 은혜의 시간이었고, 자비로운 제자들 놔두고, 시간표 되지 않은 사람들 붙잡고 계속 막 그걸 옥토로 바꾸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열심히 뭐 종교인지, 하나님 다 해놨는데. 참, 이걸 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본 사람들의 사역과 앞으로의 삶, 전부 다 바뀔 수밖에 없다. 진짜로 우리가 하는 게, 말로는 우리가 하는 거 아니라고 하는데 다 우리가 하잖아요. 그게 제 종교인데, 진짜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들을, 그걸 봐야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사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면서도 우리가 한 것들, 이건 도대체 우리가 했다고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한 거는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냥 정확하게 전달했을 뿐인데. 그리고 조 목사님 계속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뭘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결국 이런 제자들 만나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할지를 알고 무슨 말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를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원색적인 복음 증거하는 발걸음 그 안에 모든 비밀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다른 말 안 할 거니까. 다른 말 가지고는 절대 찾을 수 없는 사람. 다른 액션을 취하고 다른 걸 강조해 가지고는 절대로 이런 클리어한 원석 같은 제자를 찾을 수 없는데, 우리가 무슨 사역을 할지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목사님들이랑 잠깐 포럼을 했지만, 우리가 지금 복음 편지를 나눠주고, 그리고 이제 다락방에서 정리됐었던 이런 메시지들을 사실은 토대로 해서 한 강의안과 이제 이것들 나눠주는데, 이걸 이제 완전히 탈피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지금 이제 교제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들어서 오늘도 이제 좀 정리를 했는데, 이제 평신도들의 복음 편지 같이 현장에서 막바로 말씀 운동 할 수 있는 교재 15강, 그리고 이런 사역자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교재,
기존에 있었던 것들, 이런 것들 가지고 제가 좀 정리를 하고 있어요. 일단 타이틀부터. 타이틀 정리하면서 이제 보니까 타이틀만 나와도 뭘 말해야 되는지 이미 우리가 답이 다 있으니까 어렵지가 않다. 빠른 시간 내에 그 만들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토론해서 내일도 시간이 좀 많고 이러니까 빨리 이걸 그 정리를 해야 되겠다. 될 수 있으면 이번 L4까지 가는데 고사야 끝나기 전에 되면 더 좋고, 아니면 내일 다 끝내도 좋고. 좀 이거는 나 혼자 만든 게 아니라 이제 제목들부터 이제 뽑아놓고 같이 좀 포럼하면서 늘 거 넣고 빼고 빼고 합치고 합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 것 같은데, 이번 사역까지 끝나면 딱 우리 자신의 텍스트북, 우리 자신이 현장에서 그 말씀 운동할 수 있는 교재, 이게 나올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런 필요성을 보게 하시고 준비를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쓰는 용어라든지 뭐든지 그 전달되는 내용도 완전 그냥 원색복음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다 클리어하게. 보고 하는 것들도 참 은혜고 감사한 것 같아요.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것들 자체가. 그리고 이제 파나마에 대한 이제 그 기도를 오늘부터 사실은 계속 하게 되는데, 또 새로운 나라잖아요. 우리 패턴 가지고 사실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걸 찾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틀에 하나님 끌어맞추는 게 아니고, 현장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발견하고 우리가 거기에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또 지금까지랑 또 사역 현장에 전혀 다른 500명의 목사님들이 이미 등록을 해서 훈련받기 위해서 준비가 다 돼 있는 상태다 이야기를 하는데, 감사하긴 하지만 어떤 면에서 500명 중에서 한 명을 찾는 것은 더 사실은 어려울 수가 있고 더 예민해져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500명 중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제자를 찾아야 되나, 이런 생각들 하면서 기도가 더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파나마에서도 틀림없이 제자를 준비해 놨는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는지, 그리고 그 현장에 준비해 보신 건지, 새롭게 인도받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아까 파나마 호텔이 4불 하면서 이렇게 듣고, 이제 행복 끝이구나. 너무 로컬리하게 지내서. 처음에도 4불 그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파나마가 더 잘 산대요. 더 잘 사는데 4불이면 이거 더 심각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도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생각해요. 우리는 사바고에 사실 살고 오는 건데, 저는 막 여기 있는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서도, 진짜 우리는 너무 배가 불렀다. 이런데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거는 진짜 아니야. 뭐 우리 집사람이 현성이 걱정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현성이 걱정 안, 학교 안 가도 돼요. 뭐 그냥 검정고시 하면 되지. 총으로. 소중히 안 되겠네. 유치원 가도 안 가고 뭔 상관이야. 초등학교 안 가도 검정고시로 다 할 수 있는. 2, 3년도 다 할 거 아니야. 그거보다는 저는 현상이가 어떻게 복음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들어가고 그게 더 중요하지, 그거는 아무 그 걱정거리가 아니고, 예, 인성이 계속 복음이 선포되고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그 흐름 속에 있으면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위해서 눈이 열리고 답을 얻겠냐, 그게 우리 부부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슨 내용을 가지고 있냐가 중요하지, 학교 뭐 어디를 가고 안 가고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색깔,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목표가 분명히 나랑 함께 있는 자녀들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저는 그거 걱정하지 않아요. 저도 유치원 때를 치료받기 때문에. 그거는 별 걱정 안 되고, 그보다 이제 조목사님이 계속 그
오기 전부터 기대를 하고 있었지만 이번 그 전체 멕시코까지 사역을 끝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 거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그 이제 교제와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 사역을 통해서 정말로 더 성경적이고 완전 클리어한 텍스트고 그리고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재 유목사님이 본 현장이랑 우리가 본 현장이랑 틀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그 현장에 맞는 99.95%에 맞는 그런 현장 교재 그리고 사역자 텍스트북을 분명히 주신다고 저는 기대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원하시는 아이인데 참 할 일들이 참 많고 그런 것들 나오면 이제 그 한 강의 한 강의가 이제 앞으로 역사 앞으로 전달하는 패키지가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나오고 난 다음에 사역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못해도 멕시코 사역할 때는 그게 나올 것 같아요. 아무리 더 빨리 나올 수도 있고요. 내일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게 나오고 나서 이제 그 강의를 하는 요게 앞으로 이제 사역자들과 새로운 나라에 들어갈 때 주는 사실은 아주 강의 교재와 동영상 이게 패키지가 될 거기 때문에 이거 참 중요한 자료들이 나오겠다 이런 생각이 하니까 기대가 되고 저도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아, 그 목사님 빌무데스 목사님 이렇게 안 하면 그냥 안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할 때마다 울컥 합니다. 이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제가 원래 오늘은 글로리아 디오스하고 커피는 끝날라니까. 일단 여기서는 제 캐릭터가 좀 길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천천히 끌고 가면 길게 안 할 건데. 어제 이제 제 아내한테 통화를 했는데 계속 카톡을 해도 통화가 잘 안 됐었어요. 보니까 그때 오기 전날부터 이제 그 제 아내 그 셀폰을 잊어버려가지고 그 지금까지 못 찾고 있어가지고 이제 사라 카톡을 통해가지고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포럼 지금 나왔던 메시지를 볼 수 있도록 해가지고 어젯밤에 이제 소통을 했는데 그 사람 막 연속으로 싹 다 지금 다 보고 이제 카톡이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어떤 흐름,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뭐 굉장히 이렇게 감사하면서 이제 카톡이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버스를 타고 달리는데 당신은 뒤에서 뛰어오는 것밖에 안 된다. 빨리 버스에 안 타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좀 제가 느끼는 생각들은 뭐냐면, 아까도 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전에 그 도미니카 공화국의 알베르토라는 목사님, 즉 쿠바가 교회들이 성장되지만 이 부분과 이 정도로 성장 안 되기 때문에 문제라고 고백했던 그분도 현재 선별이 됐어요. 그분하고 지금 엘리케 목사님하고 비교해보면 비교가 안 돼요. 사실 그분은 이미 그 쿠바에서 막 그 자격 연결되는 호세 목사 몇 명 목사들이 그렇게 돈을 우리고 막 사기를 하는데도 그쪽 편에서 말을 하고 또 우리가 그때 이제 쿠바 안에 진짜 어떤 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목사가 없어서 그때 호텔에서 혹시 당신이 도미니카 공화국 선교사인데 쿠바에 이 역할을 할 목사가 없다면 액토르와 함께 우리가 들어오는데 여러 가지 종교 비자라든가 진짜 세례 인도받을 수 있는 역할을 해줄 수 있냐라고 물었을 때 그렇게 하겠다는 것까지 대답을 한 사람이 알베르토였어요. 그러나 이제 딱 하바나 사역하면서 이 사람 완전 중간에 열받아 갚아버렸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계속 이 당세 복사역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하나님께서 기존 우리 안에 있는 멤버들도 선별시키고 더 다듬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기름을 쫙 빼서 완전히 그 운동선수들 보면 딱 그 운동에 최적화되게 만들거든요. 수모 선수들 같은 경우는 왜 그렇게 배가 튀어나오냐면 그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야 이게 무게중심이 떨어지기 때문에 밀어도 안 넘어집니다. 뱃살 없는 사람은 밀어버리고 튕겨나간단 말이에요. 손바닥 힘으로 하는 거니까. 테니스 잘 치는 사람은 테니스. 그럼 당세복에 맞게 모든
그 전략이나 기능이나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만들어가기 때문에 떨어뜨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러면 남아있는 지금 복음 가득한 교회, 남아있는 하와이 멤버들 지금 이 여름을 못하게 된다면 할 말이 사실 없어져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미 전체를 다 보니까 지금 까르도 목사님도 그렇고 레드 목사님들 그렇고 아놀드 목사님도 그렇고 엘리케 목사님도 다 신학교를 운영을 하고 끌고 있는 사람. 그럼 지금 메시지를 조금 이따 제가 메시지 이야기도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정리하지만 중남미에 딱 또 적용되고 좀 더 구체화되는 메시지는 이들에 의해서 사실은 또 얼마든지 그 뼈대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준비는 이미 되어 있다. 어떤 목사님은 중남미 목사들 뭐 신학도 안 하고 안수 받은 사람 많아서 그 사람들 뭐 이상하다. 누군가 내한테 일하던데 이 사람들이 이미 신학교들을 다 운영을 하고 강의를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오스카르 목사 같은 게 성경 해석학을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면 제가 뭘 할지 알고 다 아는 사람들이 놀라운 거는 중남미가 사는 수준은 떨어지지만 영적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대화하는 걸 보면 수준이 굉장히 딱 당사해갈 수 있는 수준에 와 있고 또 이들의 고백에서 처음에도 이 엘리케 목사 자세도 여러 집회 대부분 다양한 전도 방법과 프로그램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셀그룹 또 뭐 정말 예수전도나 CCC 뭐 여러 가지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열매 맺지 못해갖고 한계와 딱 주저앉은 상태에서 사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의해서 복음에 반응된 예비된 사람에 의해서 진행되는 전도에 이 사람들이 부딪혔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저들에게 굉장한 충격이고 성경 그대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 지금 복음 가득한 교회도 모르겠어요. 어제도 그 이야기했듯이 그렇게 이해 못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중직자 많고 지금 이분들은 이미 레일 목사님도 까르도로 목사님도 여러가지 지교회도 움직이고 지금 1,000명, 2,000명의 어떤 그룹과 포스와 눈과 이게 가지고 있는데 딱 두 가지가 없어서 우리에게 지금 부딪혔지만 저들이 이게 스며들어갖고 움직일 때는 우리가 또 봤던 거, 우리가 움직인 것 생각하지 못하는 속도와 어떤 시스템으로 이 사람들이 움직일 거거든. 그런데 한국에서 개교회 뭐 하나 붙들고 용서다고 하고 뭔 이야기를 잘못 꺼내면 끌려가 영접당한다. 우리가 그때 그랬어요. 모 단체의 모 목사님이 와가지고 초창기 메시지를 한다 해도 그 메시지들은 저건 좀 못 깨달은 것 같고 동기가 있고 조직 중심으로 하면 그렇게 메시지 나올 수밖에 없다. 좀 먹히지 않는다. 네, 모든 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벌거벗은 것처럼 말씀 앞에 드러나는데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던 아까 군목사님도 얘기했지만 이게 지금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고 하나님이 다 진행하고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거지. 하나님이 다 준비한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레일 목사님도 그렇고 남자 사상이라는 이야기를 단순하게 어리다고 랩런트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당대 세계복음을 올인하기 위해서 그것만 말하기 위해서 남겨둔 사람이 있다니까 더 클리어하게 갖고 있다니까 다 준비를 해서 하나님 같은 똑같은 흐름에 똑같이 할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의외로 당세복의 촛대도 사실은 어쩌면 확 빨리 옮겨질 수 있다. 한국 사람에 의해 주도가 안 될 수도 있다. 그만큼 하나님이 끌어가시고 움직이는 사역들이 엄청나게 또 그게 감사한 거고 한국 사람들이 다 용서를 하면 안 되거든. 이게 이제 한 팀으로 다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에서 찾아낸 사람 이제 유럽 중남미 여러 구석에서 찾아낸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과 교회 우리를 통해서만 나오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왜? 하나님 각각에 준 레일 목사님이 받았던 거네요. 또 레일 목사님도 66권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쭉 나름 찾아서 정리를 해봤던 해놓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까르도나 목사님 이제 엘리케 목사님이 또 그걸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제 당세복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에 대한 그걸 딱 전달하면 이분들이 완전 중남미에 탁 꽂을 수 있는 우리 천민숙 사모님 무당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은 잘 몰랐잖아요. 여기 카톨릭 배경이니까 마리아 상을 갖다 놓고 마리아 상에서 피눈물 내리고 비 내리고 막 그 빌다고로 막 무상숭배적인 그런 요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현장에서 딱 먹힐 수 있는 기초복음 메시지라든가 복음 구원의 길 메시지처럼 복음 전해주는 거라든가 양육한 이런 부분들의 포인트들이 나라별로 사실은 같은 맥에서 분명히 있기 때문에 유럽에도 아프리카에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교제들도
좀 중요한 시간에 우리가 틀을 내놓고 이들과 같이 포럼을 한다면 이미 내가 볼 때는 이미 뭐 이분들은 그런 메시지들을 쫙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엘리케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냥 가만히 앉아있거나 행동하는 걸 가만히 보면 딱 천명 이상을 움직이고 사도라고 이렇게 딱 불리는 그게 딱 보여요. 이 사람 포스가 있어요. 영적인 그런 것들.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 강세복할 수 있도록 완전히 최적화된 그런 주의 종들을 완전히 준비시켜서 팀을 뽑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치열하게 성령인도 받고 갱신하고 깊이 안 들어가면 사실은 나중에는 할 게 없어. 자기들이 이제 바로 다 끌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없지는 않겠지만 그만큼 하나님이 지금 우리보다도 훨씬 많은 걸 준비하고 우리보다 훨씬 순수하고 훨씬 많은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다. 이게 하나님 얼마나 빠르게 전 세계 동시적으로 이걸 확산시키를 원하시는가 그런 것들도 좀 보게 됐고 조금 아쉬운 거는 로멜이나 오스카르 목사님이 오늘까지 딱 이걸 본 게 더 중요한데 중간에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아쉬워요. 이걸 딱 보고 가야 저 고백을 들어야 이 지금 엘살바도르에 대한 시각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저분들보다 훨씬 앞질러 있다. 지금 엘리케가 또 엘리케는 이걸 보고 가서 파나마에 이 두 분이 와서 한 걸 보면서 자기가 여기 콜롬비아에서 준비했던 허점들도 보일 거고 내가 이걸 보고 준비를 했다. 그래서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첫날에 우리가 이 준비를 다 바꿔야 된다고 조목사가 이야기했을 때 그분의 반응이 왜 마지막에 반응과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미 진행됐던 메시지를 듣고 나름의 그걸 가지고 준비를 해서 지금 이 상태로 만약에 우리가 들어오는데 자기가 준비를 했다면 벌써 모든 걸 다르게 준비했을 거예요. 그게 본 사람이 준비한 거고 안 본 사람이 준비한 게 다른 거죠. 아까 오전에도 교회 안에 부목사 하나가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해놨는데 방해밖에 안 되고 방향도 막 틀리고 힘 쫙 빠지게 만드는 것밖에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열심히 하는 게 빨리 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하는 게 정확하게 성경대로 하는 방향 못 찾으면 진짜 뭐 좀 뭐 왕따당했죠. 스스로 섰다라고 그러는데 스스로 왕따돼가지고 이상하게 뭐 시달리고 막 그다음에 슬피 울며 떠나가는 그런 일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전체 흐름을 다 이해하고 답을 내고 이걸 본 사람들이 저는 집회를 들어가서 준비해서 본 집회와 후속적으로 연결하는 걸 했을 때 더 클리어해지기 때문에 좀 그거에 약간 로멜이나 오스카르 목사님들에 대해서 약간 아쉬움이 있는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베네수엘라를 들어가서 준비한다면 베네수엘라 준비는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같은 경우 페루를 준비시킬 때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제자는 제자로 전체를 본 만큼 전체 영향력 줄 수 있는 제자와 시스템을 준비해놓고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속도보다 훨씬 예를 들면 엘리케 형사님 한 석 달 만에 베네수엘라 들어왔다 그러면 베네수엘라에 자기가 선별한 사람을 딱 앉혀놓고 아예 팀으로 묶어놓고 기다리고 있는 시간표도 이제 오고 이제 나중에 아예 이제 이런 것들을 들어가서 동시에 이런 메시지를 다 해서 찾아가지고 딱 같이 모이고 들어오게 되는 일까지 벌어지기 때문에 굉장하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이분들이 우리가 솔직히 보면 막 준비를 시켜야 될 사람인 것 같은 게 많은 것보다는 이분은 지금까지 갖고 있던 것만 딱 당세우기 맞게 방향과 흐름, 중심 이거 딱 잡아만 좀 끝이 날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아까 포럼 들으면서도 감사한 게 그 늦게까지 메시지가 끝났는데도 밤 11시, 12시 현장에서 그 마약 환자와 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오토바이 타고 있으면 피곤할 거고 우리도 덮고 자기들도 덮는데 엘리케 목사님도 그 현장을 사랑하는 중이죠. 그 시간에 그 현장을 일부러 집중을 연한다 밤에 영접 하나 시키라 그래서 숙제를 하려고 영접 체크를 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원래 현장을 사랑해 왔고 중심이 있었던 사람들이구나. 더 귀한 사람들이 우리가 초창기 때 막 밤새도록 몇 시간을 달려가서 말해주고 막 새벽까지 이야기를 하고 또 돌아오면서도 감사하고 그랬던 어떤 그 이상의 이제는 끝을 보고 전체 당대 세계공을 완성을 보고 가기 때문에 참 이분들의 가슴들이 또 이분들이 앞으로 또 모여서 이런 중심들과 가슴을 나누었을 때
나머지 또 가르도나 목사님이나 레리 목사님이나 아놀드 목사님이나 액토르나 이런 사람들도 같이 감사하고 감격해야 할 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생각했던 시간표 속도보다 훨씬 빠르고 더 정확, 성경대로 정확하게 하나님이 지금 급하게 정확하게 진행하고 계신다. 그런 확신도 좀 가지게 됐고요. 그래서 성경에 있듯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시간대가 곧 오게 됩니다. 지금 남아있는 한국 분들에게 어떻게 조금 전에 코스타리카까지 보고 간 사람들하고 지금 여기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의 차이도 어마어마한데 나름 영상으로 기도하면서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과 시간이 없어서 지금 뭔 일이 일어나는지 감동 못 잡고 있는 사람들의 그 격차들이 굉장히 상당해졌고 또 물갈이도 시키고 마가다락방인 교회가 보지 못했던 현장을 본 안디옥 교회 또 마게도네 로마 교회 그럼 안디옥 교회에서 가서 이야기하니까 이방인 뭐 베드로 이방인들이 막 회개하고 세례받고 뭐 성령이 임했다니까 한참 설명해. 아, 그러면 이방인들에게도 회개하는 세례를 주는갑다. 우리에게 임했던 똑같은 성령이 임하더라. 뭐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뭐 또 아직 뭐 할례 행해야 된다. 뭐 율법 전통 가지고 뻥뚱 소리 하는 시간표였고요. 전혀 당사국을 맞지 않는. 또 완전 세계를 순회하는 시간표로 안디옥에 올라서고 마게도니아에 완전히 준비되고 아까 이야기된 것처럼 루디아 같은 경우는 현장에 들어가가지고 문밖까지 찾았는데 사실은 또 야수 같은 거 회당 들어가서 메시지 하다가 찾아서 아예 브리스길 라굴라는 아예 제자부터 찾아놓고 아예 업을 하면서 아예 지금 아예 사등 19장 넘어가듯이 코스타리카 시간표 지금 콜롬비아 시간표 또 지금 파나마 시간표 이 시간표 하나하나가 아까도 이야기했던 거 충분히 성경의 한 장을 딱 장르를 장식할 수 있는 의미와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역사들 계속 지금 쓰고 계시다. 쿠바, 뭐 진행되던 마이애미 사역, 또 도미니카 사역 모든 사역들이 사실은 정말 그 성경 사도행전 한 장 한 장을 넘겨가는 장에 딱 기록을 해놔야 될 정도로 의미 있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진행되는 이런 전부 포럼이라든가 영상이라든가 그래서 조목사가 또 정리가 맨날 올려주고 또 보통 우리가 사진 찍는 것도 많다 보니까 막 다 끝나고 나서 한국과 정신없이 장마수 작업해야 되는데 아예 진행되는 딱 끝날 때쯤 되면 아예 동영상 작업들, 영상 정리들 딱 바로바로 주는 작업들 바로 파나마 가면 코스타리카, 콜롬비아까지 있었던 영상까지도 같이 딱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준비하려면 더 팀들이 아예 막 군사를 빼고 딱 더 완전 전문성 있게 딱 붙어주지 않으면 이 속도를 못 잡는다. 거기에 맞춰서 못 해낸다. 문서 자료도 지금 나누어 주고 있는 자료들도 더 빠르게 민감하게 치열하게 준비를 안 하면 이건 이제 뒷북계에서 치면서 따라가야 되는 속도가 됩니다. 버스 잡고 뛰는 식밖에 버스는 잡았는데 뛰면서 잡고 가는 게 미치는 거가 되는 거지. 완전 탈 거냐? 저 뒤에서 뛰어올 거냐? 걸어올 거냐? 지금 이제 여러분 버스를 타긴 탔는데 또 지붕 위에 올라가 잡고 있으면 또 미치는 거 아니겠어요? 뜯어버려가지고 죽고. 지금, 이 볼 때, 야, 이 지금, 이 갭, 속도와 이 그 갭을 좁히는 작업이 지금, 안으로는 시급하다. 지금 남아있는 한국에 있는 중직자들, 한국에 있는 부교육자들, 한국에 있는 랩몬트들, 또 지금 하와이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최대한, 어떻게 우리가 좀 그대로 좀, 전달을 해줄 수 있을까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좀 기도전문이 잡혔고요. 그래서 저는 감사한 게 세수를 세 부대에 담는다라는 걸 보는 것 같아요. 아무리 이 복음, 아무리 성경의 전도를 피를 토해 던져본들 본인들이 평생 갖고 왔던 그 중심, 동기, 체질 때문에 생명운동 이렇게가 붙여줘도 툭툭툭 떨어지고 다 터져버려가 제자리 걸음밖에 못하는 헌부대 거기에 해왔던 이사에게 한 방울도 바깥으로 안 터지고 안 떨어지게 깔끔하게 부어갖고 놓고 딱 잠궈가지고 딱 전달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붓다 보면 붓다가 터지고 부어놨는데 터져보고 막 버티다가 얼마 안 했다가 터지고 이런 터진다는 말은 열매 하나도 뿌리 못 내리고 자체 폭삭
근데 이 세수에다가 세수를 세부대에 딱 담으니까 한 방울도 안 떨어지게 깔끔하게 한 마디 한 마디의 고백이 너무 지금까지 나왔던 메시지와 우리 중심과 우리 방향과 너무 하나님이 준비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고백들이 탁탁탁 나오면서 아 이게 뭐 울컥하더라고. 원래 남자는 그럴 때 울어도 되거든. 근데 진짜 감사하다. 역시 진짜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 하나님 준비하고 그런 확신이 있었고. 그래서 더 우리가 모든 부분을 빨리 더 성경대로 인도받고 더 성경대로 진행하고 더 성령의 인도와 역사에 굉장히 치열하고 민감하게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속도 지금 보세요. 동시에 500명 목사로 보내줄 경우에 500개 있나요? USB 예를 들었다면 다는 아니겠지만 자료를 500개를 나눠줄 수 있는 게 있냐 말이에요. 만들어진 게 있냐 말이에요. 지금 이제 여러분 물론 이제 선별대사라고 하기지만 앞으로의 커질 일들에 대한 부분을 볼 때 진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속도와 일과 그런 제자와 그런 역사들을 계속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내가 볼 때는 이런 마음이 지금 빨리 주고 싶은데 우리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딱 감당할 만큼씩 팍팍 이렇게 여는 느낌입니다. 이 열어놔도 우리가 감당 못하는 이 어느 정도의 시스템이 고립되어 있는 게 있다. 이거 빨리 좀 열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은 진행되면서 지속적인 선별을 시킬 거고 그래서 아 그렇지 지극히 값진 진주 제자 중 제자 그런데다 보면 이 색깔도 그런데 놀라운 거는 딱 그 색깔이 딱 나온 사람은 제대로 완전히 딱 확정된 제자는 아무리 가도 그 색깔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레닌은 지금 이 사람하고 해도 레닌이 갖고 있는 부분이 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나 중간에 약간 어정한 사람들은 엘리케보다 또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를 더 끌고 가게 할지 이게 진짜 치열하게 하나님이 치열하게 서로들이 그걸 보면서 갱신하고 또 회개하고 빨리 자기들 깨뜨리고 하나님 당세복에 맞게 딱 갱신하는 거 아니면 뒤처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사실 인도를 안 받는다면 그래서 어제 이야기했던 진짜 당세복에 맞는 교회에 뭔가 패러다임과 시스템들이 빨리 나와서 이걸 제대로 좀 인도받도록 도와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여튼 너무 감사했어요 사실은 제가 글로리아 피오스 하면 끝날랬는데 말을 해야 돼요 이게 좀 길게 한다고 째려보지 마세요. 오늘 아침에 제가 생각했던 사람들 외에 플러스 알파를 데리고 와서 사실은 두 가지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 저도 싫은 소리를 잘 아는데 개인적으로 싫은 소리는 아니에요. 사실은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희생 쓸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왜 왔는지 몰라. 여기까지 데리고 올 정도의 수준이 있냐는 자기는 모른다는 얘기고 그런 사람들을 파악을 못하고 엘리케가 데리고 오거든요. 엘리케의 실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이 될 수 있겠다 라는 두 가지 생각 때문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온 사람들은 의미를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강하게 얘기했어요. 내가 이렇게랑 당신을 안 불렀다. 라는 얘기를 해놓고, 했고. 물론 이 자리에서 하고 싶은, 네, 그런 얘기를. 뽑았다면 여러분들한테 데리고 왔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거는 뭐, 이제 상처가 될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엘리케한테 그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일은 무가치가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 결국 정말로 제자 아니면, 점점 색깔이 희미해지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결국 또 우리 단체처럼 과거의 우리 단체처럼 될 수밖에 없거든요. 초창기에 불이 그렇게 쉽게 꺼졌던 이유는 중요한 거 다 놓쳐서 희미한 놈들이 또 중간에 리더 역할을 하면서 분위기 전체를 다 망친 거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MDK한테 준 메시지고 제대로 해라라는 그 온 당사자들에 대한 얘기였어요. 끝나고 나서 줄 좀 물렸는지 아니면 도전 받았는지 가브리엘이 갑자기 안 하던 고백을 하는지 그다음에 모자 그 이렇게 그 뭐지 그 하던 그 목사님 중에 피자 목사님 계속 처음 가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잡던
그분도 맨 마지막에 예수님 그리스도에 뭐 잘했다. 뭐 잘 안 씻는 거 제대로 씻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감사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는 참 하나님이네요. 그게 계속 훈련을 받아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메시지 할 때 항상 두 가지로 고민해요. 하나는 뭐냐면 주께서 뭘 원하시냐. 또 하나는 지금 이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 왜 그러냐면 그 현장을 제대로 봐야지 그게 맞는 메시지를 던질 수가 있습니다. 했던 것을 계속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일이 되게 하려면 주신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좀 제대로. 그래서 저는 정해진 틀이 없이 계속 인도받아왔던 것들이 너무 감사해요. 그게 내성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파악을 해서 알아듣기 쉽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찍어줘서 지금 당장에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끝을 보고 뛸 수 있도록, 네, 그런 고민을 계속 기도합니다. 제가 제 사역 보고할 때도 왔다 갔다 했잖아요. 끝까지 나름 인도받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한 겁니다. 뭘 전달해내주는 들어갔지만,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어떤 형태로 전달되는 게 가장 맞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앞으로 메시지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은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고 생이 바뀌는 시간이 오랜 시간 투자해야 바뀌는 게 아니라 딱 정확한 말 한마디 아니면 짧은 한 시간에 인생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미래가 보여지고 그림이 보여질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거는 오늘 있었던 일들에 대한 얘기였고요. 콜롬비아 전체에 대한 걸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콜롬비아는 분명히 우리 강세봉 사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사역이 맞습니다. 일단은 전에 없이 우리가 제자를 찾기 위해서 두 번 세 번 들어가서도 못 찾았던 나라에서 아직도 멕시코는 저는 못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로베르토는 그런 인물이 아직 못 돼요. 까르도나하고 연결되어 있을 뿐이지 멕시코 팀이 못 온다고 얘기했을 때 속으로 그럴 수 있다. 그렇겠다. 또 심지어는 못 온 게 다행이다. 왜 그러냐. 로베르토가 와서 우리가 찢어질 때 로베르토 보고 한 지역을 맡으라고 얘기했거든요. 이분이 가서 메시지 하기는 아직 부족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잘 됐다. 요번에 멕시코 사역도 아예 틀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레오날 이렇게 뭐 10을 다 갈 필요도 없겠다. 심지어 잠시 갔다가 아까 얘기대로 엘리케가 원래 이 레온에 지금 가 있는 시간표였거든요. 우리 때는 이걸 다 취소했대. 그러니까 레온에 본인이 있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사역을 요청했던 곳이 있었어요. 차라리 똑같은 레온이기 때문에 그렇게 틀 수도 있겠다는 생각. 몇 번을 가도 제재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었고 겨우 세 번이나 가야지 그 나라 찾을 수 있는 안물도 찾았던 거예요. 쿠바 같은 사역이 있었고 엘살바도르도 헤매다가 두 번째 갔을 때 이렇게 찾아졌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코스타리카도 마찬가지고 니카라과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끝무렵에 슬슬 다 하고 나서 이 사람이 맞구나라고 다들 인정해서 세운 그런 케이스인데 콜롬비아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첫날 첫사에게 너무나 두드러지게 이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놓고 또 하나는 콜롬비아의 사역의 업그레이드가 뭐냐면 또 하나는 이 사람 옆에 있는 팀들의 부정 인원이었는데 사실은 이 팀들이 구축되기가 참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한 명 발견하기 쉽지 않거든. 이게 콜롬비아는 마치 뭐가 하냐면 산삼을 발견을 하는데 한 뿌리 한 뿌리 발견한 게 아니라 밭을 발견한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해석을 해볼 때요. 저는 엊그제 목사님들이 고백을 듣고 이 사람은 쉽지 않네.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준비되냐. 코스타리카 우리 사역을 해봤잖아요. 열 분들을 띄고 저 몇 시간을 타고 가도 참 말 알아듣기 힘든 사람들은 겨우 몇 팀, 세 팀 이렇게 뽑아냈잖아요. 근데 이게 전 지역에 엘리키라는 사람이 워낙 확실하게 서 있을 뿐만 아니라 탁 이렇게 받쳐주는 멤버들이 너무 그 베네수엘라 그분도 보니까 너무 현장 사랑하고 어느 정도는 전도하는 거고 그 다음 이스라엘의 목사님도 보니까 나 할 거 다 해봤는데 안 되었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얼굴이 완전히 당신들 조금 이따 통할 거라 이런 고백을 들어보면 너무 준비된 멤버들이고요. 요 역할 멤버들 나머지 분명 가브리엘하고 그건 모르겠지만 처음 포함했던 레슨이 굉장히 잘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분 때문에 이제 야단 안 치려고 하다가 두분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근데 그런데도 실망을 안 하더라고 이 사람이. 예,
얘기를 쭉 풀어내도록 같이 전도한 얘기를 하고 이렇게 팀이 절묘하게 붙는 거는 그건 뭐 말이 필요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면서 속도를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속도가 앞으로의 속도는 굉장히 빠를 겁니다. 상식적으로 연결된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이 열어주는 부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시간표 자체도 나라에 들어갈 때마다 시간표를 아까 말했듯이 아예 찾아놓고 우리를 보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굉장히 속도가 이 빠른 속도에 준비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실제로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저는 사실은 24시기도 무시기도 할 때 뭘 해야 되지? 이게 가장 24시간 뭐 묵상하는데 뭐 하늘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주님하고 대화하기도 해야 되는 내용이 있어야 대화할 거 아닙니까? 주님 자체를 묵상하는 것보다 너무 필요하지만 실제 이 땅에서 그 묵상을 빨리 데려가줘야지 천국 가서 사는 게 나은데 이 땅에서 살게 하신 이유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되어진 당사국을 생각할 때 이게 준비해야 게 너무 많고 인도받아야 될게 너무 많은 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지어 짜내는 게 아니라 자 24시 바울이 왜 끝으로 그런 이 기도를 많이 했고 기도가 많이 되어졌을까 바울이라는 사람은 왜 그렇게 많이 또 깊이 기도했던가 라는 부분들이 조금 이해가 되고 24시 속도를 이해하면 그럴 수 있겠다 싶습니다. 또 하나는 바울과 루디아를 두고 볼 때 바울이 훌륭한 전도자고 루디아가 예비된 제자이기 때문에 그 만남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보면 그거는 약간 좁은 의미에서 해석인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은 사실은 마게도냐와 전 세계 살리기 위해서 빌립보를 살리기 위해서 준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둘이가 뛰어나서 이렇게 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게도냐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둘이를 만나게 하시고 요거를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저는 해석할 수 있겠는데 지금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거든요. 우리가 뛰어나고 저 사람이 준비돼서 만난 것도 많지만 콜롬비아와 중남미 전체의 시간표입니다. 중남미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이게 급한 시간표를 가지고 우리를 만나겠지. 우리 능력이 뛰어나고 저분이 준비됐다라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토록 간절하게 원하신 당대 세계도 특별히 남미의 첫날을 배웠는데 남미 전체 시간표가 사실은 이렇게 급하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돼서 그래서 앞으로 남미 문 열릴 때는 속도가 굉장히 빠를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어느 정도 바뀔지 안 되게 상상이 안 될 정도로 빠르지 않겠나. 또 하나는 한 4박 5일 정도에 이 사람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아까 그 이스라엘 목사님의 사모님이 간증을 하면서 자기가 7살 때 예수님 구주를 언급하고 일평생 신에 딱 그보면서 그렇지 제대로 언급되는 인생이 바뀌는데 당사범 메시지 제대로 전달된 인생이 바뀐다. 인생이 바뀔 뿐만 아니라 엘리케가 바뀐다는 얘기는 교회가 바뀐다는 얘기는 지역과 나라가 바뀐다는 얘기는 중남미가 바뀐다는 얘기는 당사복이라는 것은 생을 바꾸는 사역이고 교회와 지역과 나라와 대륙을 바꾸는 그런 사역입니다. 이게 당사국 사역입니다. 그 당사국 사역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너무 그것 또한 사실은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되어지는 포럼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좀 보면 빛이 들어가면 흑암과 빛이 확실하게 확연하게 바뀝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우리를 반대하거나 핍박하는 케이스들도 굉장히 많겠고 또 한편으로는 진짜 당세국을 위해서 준비된 제자들, 준비된 경제들, 준비된 당신들이 많거든요. 우리의 경제가 생각보다 많이 부족했는데 그 중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었지만 우리 하와이 교사님하고 택시 운전하신 그 교사님이 생명공 깨고 이렇게 헌신을 하실 거예요. 이런 헌신들이 앞으로 많이 일어날 것이다. 진짜 의미를 한다. 정말 목숨 걸고 그런 일꾼들, 그런 제자들, 인물들, 경제들, 그런 헌신의 정도들, 그런 헌신이 당연할 수 있도록
그런 멤버들이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만 우리가 똑바로만 제대로 우리만 한다면 하나님 모든 것을 부르실 거다. 하나마 개인적으로는 제가 사역을 할 때 그 얘기를 먼저 드렸었는데 나의 사역 가면서 사실은 두려운 게 하나도 없다. 떨리는 게 하나도 없다. 몇만 명을 모아봐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럴 상황을 항상 생각을 했어. 1974년에 있었던 그 엑스폴로 74를 제가 염두를 해두고 있거든요. 대륙적인 전도운동이라고 할 때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모든 중남미 나라에 그러한 일, 꼭 다 모여야 되냐? 아닙니다. 다 모여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엑스폴로 74를 통해서 영국적인 이 큰 전환점이 우리나라에 왔다. 대부흥뿐만 아니라 영적인 지도를 바꾸는 일이 고의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그걸 기도하고 중남미란 나라 영적인 지도가 바뀌고 흑암이 무너지고 엄청난 전도운동과 부흥운동이 일어날 거다. 그때 우리나라에 와서 메시지를 전하셨던 그 목사님이 100만 명 앞에 200만 명 앞에서 메시지를 그래서 제가 강제업을 한다면 틀림없이 그런 시간대에 올 건데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또 반대로 IS 앞에 붙잡혀가지고 내 목숨이 떨어질 그 시간대도 올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핍박의 상황에 어마어마한 대중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 상황이 동시에 둘 다 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늘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염두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100만 명 앞에 서야 되는데 몇십 명 앞에 몇백 명 앞에 서는 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끝을 보고 뛴다는 얘기는 막연하게 뛴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흘러가면 어떻게 될지를 보고 마음을 잡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많은 변수가 있다는 것도 감사해요. 이런 것들이 다 훈련일 겁니다. 그 큰 사역들을 위해서. 그래서 파나마 처음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죠. 흑암이 무너질 대로 기도해야 되겠죠.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의 준비가 좀 필요하겠고 그 안에서 어떤 사역이 중요합니다. 제가 조금 영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다양한 가능성을 해볼까요? 축구 경기 감독을 해보시면 이길만 하다 그런 후보를 내보내요. 그래도 이길만 하니까. 그런데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삐까삐까하다 이러면 그냥 목숨 걸고 전면전 해야 되겠네요. 예상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시간표에 가서 해서 이렇게 진행될 거라고 판단될 때는 그에 맞게끔 진행을 흔들어 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변수가 많다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시간에 코스타리카, 우리 지금 여섯 나라 중에 지금 두 나라 왔거든요. 코스타리카 열린 눈과 콜롬비아의 열린 눈을 볼 때 이게 당장에 오늘 아침에 돌아간 피리와 남아있는 여러분이 공감하는 이건 미안하게 어쩔 수가 없어요. 피리가 그걸 못 봤거든. 봤는데 못 봤어요. 또 어쩔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루 차이가 이게 코스타리카에 왔던 팀들이 자기 인생 바뀌었다면서 얘기하고 돌아갔잖아요. 코스타리카에 온 멤버들이 와가지고 이러면 갔잖아요. 우리가 지금 받은 걸 볼 때 이게 본 게 아니야 이 사람들이. 제가 항상 사역이 진행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맨 마지막 나라 사역 중 가면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기억이 안 나요. 왜 그러냐? 너무 이렇게 쌓여서 응답이 쏟아지기 시작하니까 앞나라가 생각이 별로 안 나요. 진짜로 코스타리카 별로 생각 안 나잖아. 카를로스가 누굽니까? 별로 생각이 안 나잖아. 그런 개념이라고. 왜 그러냐면 사역이 계속 진행되면서 업그레이드가 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있을지 한 두 달쯤 되면 처음 첫 주, 둘째 주는 다 잊어버려요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사역이 그렇게 될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마 가서도 되어진 거 보면 또 이 사역이 희미해지고 엘살바도르도 또 그렇게 될 겁니다. 이게 속도거든요. 계속 눈을 열어주는 그런 참 감사하죠. 감사하면서 하나님은 두렵고 두려우면서 사실은 굉장히 또 기도하면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가지고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역도 그 현장의 역사는 흑암 그 다음 우리 자신 그 다음 그 현장에서 풀어야 될 많은 부분들이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깨워서 기도하는 거죠. 제가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뭐라고 우리 주제에 나라 살린다고 우리가 하는 말이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한테 좀 부탁드리는 부분들이 특별히 우리 청년들 보면 이게 노말하지 않는 애들이야. 온 애들이 노말하지가 않아요. 여기 광영이, 광희, 수왕, 승호가 노말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평상시에 이렇게 다 자기만의 캐릭터들이 다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걸 제가 처음부터 파악을 했어요. 이분들이 왜 이 친구들을 부르셨을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한테 부탁드린 거 여러분 생각 빨리 깨세요. 여러분 수준을 넘어서 해야 돼요. 자기 수준으로 본다. 이런 역사에 관심이 없어. 지 볼 것만 봐요. 절대 없습니다. 다행히 조금씩 이상하게 여러분들이 잘못했다 잘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광희 같은 케이스도 보면 노말하지 않거든요. 노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설교에 완전히 최적화되어 있는 아이지만 얘는 한국에 있으면 얘의 가치를 몰라. 아니 모른다니까. 얘가 어떤 애인지 몰라요. 여기 와봐야지 목사 100명보다 값지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목숨 걸고 생명 걸고 군대 안 보내는 거거든요. 손가락 잘라라 다른 거 잘라라 왜 그러냐, 얘의 가치가 그래요. 근데 얘가 노말하지 않아요. 근데 와서 자기 수준으로만 보기 시작하면 큰일 나거든요. 이 아이는 볼 곳을 제대로 봐야 돼요. 앞으로 수많은 주의종들과 나라 전체 중남미랑 대륙 전체를 연결시킬 수 있는 통로인데 지 생각만 하고 있고 지 눈만 보고 있으면 큰일 나거든요.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근데 내가 광희를 하는 얘기는 광영이나 수마나 수호가 이름까지 거론한 이유는 본인들한테 메시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노말하지 않아. 전부 자기 캐릭터 속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스스로를 너무 비하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너무 오버하기도 하면서 자기 생각에 갇혀가지고 큰 응답을 못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깨야 돼요. 성격을 바꾸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눈을 바꿔야 돼요. 볼 것을 봐야지. 왜 그러냐면 내가 오늘 아침에 했던 얘기하고 똑같이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하고 같이 일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틀, 이렇게 어제도 사회를 보면 단적인 예로 어제 정유섭 사모님 메시지 전할 때 이 둘 다 단체 잡아 앉아있었어요. 물론 개인적으로 메시지 하는 건 필요하지만 지금 그때는 정유섭 사모님 메시지 올인해야 돼. 우리 왜 그러냐? 그게 자기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음 전하는 게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다. 하지만 어떤 시간표인지 몰라. 전체 가는 시간표하고 따로 놀아. 그러면 이 아이들은 자기 수준으로만 봐. 나중에 어떻게 되냐? 결국 따로 놀아요. 따로 놀아서 강세복을 할 수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도록 밀겠어. 그렇지 않다. 뭔가 같은데 다른 일을 하고 합니다. 자기 캐릭터예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니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빨리 수준을 들. 왜 청년들을 때리냐? 목사들을 때릴 수 없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 사모님들 때리지 못하기 때문에 청년들을 좀 때리는 거예요. 눈을 뜨지 않으면 자기 수준으로만 딱 보기 시작하면 이 당세복 광희 있으면서도 자기 것만 보면 광희가 자기 수준으로만 이것을 판단을 못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광희한테 여러 번 야단칠 때가 있어요. 왜 아까 말과 지금 말이 틀리냐? 이럴 때가 몇 번 있었고 왜 네 생각대로 얘기하냐 할 때가 왜 그러냐? 나는 이 아이를 통해서 정확한 정보가 내한테 흘러 들어와야 돼요. 흘러 들어와야지. 그런데 얘가 만약에 엘리케를 보고 깨닫는 것 같고 말이 좀 이상한 거 만약에 그렇게 저한테 전달했다 칩시다. 지가 생각하는 눈으로 나한테 전달했다 칩시다. 큰일 납니다. 엄청 큰일이에요. 그래 제가 광희한테는 잘 대해주면 이상 쓸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 아이는 지금 중남미 전체하고 맞바꿀 수 없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제가 훈련시키는 정신 차이라고 긴장하라고. 왜 그러냐면 이 아이의 성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가 통로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자기 수준으로만 날 보고 자기 수준으로만 멈춰있으면 딱 평생 그렇게 간다. 못 쓰임 못 받아요. 자기 틀을 빨리 풀어서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이제 관심 없어요. 과거에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게 뭐가 그 중요해. 어려움 얘기하시면 내가 아버지 앞에서는 참 얘기를 못하겠지만 뭐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려움 저도 많이 겪었습니다. 평탄하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게 핑계가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삶이 어땠는지 중요하지 않다니까. 자기 틀을 가지고 있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자기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것만을 보려고 하는 생각, 그것만을 주장하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제가 말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오늘 있었던 사건을 빌미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년들 빌미로 여기 있는 나머지 분들을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저희는 여러분하고 같이 가고 싶어요. 여러분이 하고 싶다고 같이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순간순간에 고민될 때가 많아요. 저 위험한데, 힘든데, 같이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늘 얘기하잖아요. 그냥 우리끼리 다니면 제일 편해요. 별 고민이 없어요. 그냥 진행하면 돼요. 말 알아듣고 진행하거든요. 근데 이 같이 가는 이유는 여러분을 훈련시켜서 쓰자는 얘기거든요. 우리 와이프도 지금 5월달에 독후발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아직 대답을 안 했어요. 뭐 물론 뭐 이렇게 뭐 경제도 힘들지만 이 와서 뭐 제대로 당사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저 앞으로 더 치열해질 것인데 가족 여행 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직 제가 다 대답을 안 했어요. 그 부분은 다른 분들도 온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실제로 당세부 하고 싶다는 것보다 더 넘어서 진짜 당세부 할 수 있는 부분에 정말로 준비되지 않으면 결국 와서 마이너스라니까. 소모적이죠. 이런 게 소모전이잖아요. 이 사람들 얘기하고 갱신해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한다는 게 소모전이잖아요. 콜롬비아 끝났을 때 박수 치면서 수고했다 그러면 끝나면 되거든. 사실은 그렇게 하면 돼. 얼마나 귀중한 답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은 계속 따져내야지 그 다음에 사역을 감당하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을 잘 들으시고 청년들로 빌미로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걸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빨리 틀을 깨야 돼요. 빨리 틀을 깨야 돼요. 요거 눈 떠가지고 자기 삶에 적용시키고 자기 생활에 적용시키고 자기 사역에 적용시키려고 하는 그런 수준부터 빨리 깨세요. 뭘 적용시킵니까? 제대로 문이 열려야지 적용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게 그냥 가서 어떻게 이런 수준이 아니라니까 제대로 문 열리면 그냥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다 되게 되는 거예요. 진짜로 바뀌는 게 중요해요. 틀을 빨리 깨셔야 돼요. 청년들 상처받지 마시고 여러분이 빌미로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도 아웃사이드로 보지 마세요. 계속 이 네 명 자세하게 보시라니까 다 따로 놀아. 여기 와서도 따로 놀아. 같이 있는 것 같은데 따로 놀아. 그거를 지금 벽을 깨세요. 그럼 당세 목사에 가려면 너무 세야 돼. 여러분 혼자 있을 때 고민은 얼마든지 하세요. 하지만 팀이 되고 리드가 되려면 너무 세야 돼. 그리고 뭐 이렇게 인간관계 잘 못하고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팀이 된 거라. 너무 세라고. 먼저 다가가고 먼저 품고 먼저 흔치는 거야. 그래야지 당세 목사 한 명이 왔더라면, 한 명이 왔더라면 이 얘기하면 상처가 돼. 동지가 몇 명 있어. 감사한 그런 애가. 이제 잘 인도해주세요. 나중에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한테 주어진 게 축복이라고 틀림없이 여러분 스스로 얘기하게 됩니다. 당세부까지 와서 여러분의 수준으로 보고, 당세부까지 와서 여러분이 그동안 고수했던 그 삶을 계속 살겠다는 것은 안 바뀌겠다는 얘기거든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담고 부르심을 입은 당세고 사역자로 부르심을 입은 거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계속 변신하세요. 계속 넘어져서 계속 뛰어넘어서 그래야지 다 품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진짜 당세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성격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성격인 게 아니에요. 성격 막 열받고 막 화날 때 하고 화내고 싶을 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다 넘어가요. 왜 그러냐? 그건 내 그릇이니까. 내가 넘어서야 돼. 계속 신경 씁니다. 그래서 청년들, 여기 오신 분들, 자기 눈, 자기가 고수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스타일을 다 하나씩 하나씩 넘어가는 그런 밤이 되기를 바라고, 야곱과 야곱 같은 그런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역이 끝났을 때는 당사부 사역 자체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지만 여러분 인생도 진짜로 당사부의 사역의 본론의 인생을 사느냐고 완전히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잔소리는 잔소리고 일단 콜롬비아 사역을 너무 감사하게 한 미국사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 뜨겁게 사실 박수치고 싶은데 뭐 시끄럽게 하면 안 되니까 너무 감사하고 이 일에 같이 저와 이렇게 같이 인도받았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이 역사적인 자리에 우리를 두셨다는 게 감사합니다. 바울과 우디아가 만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응답을 지금 세월이 받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사역을 기대해 주십시오. 엄청난 일이에요. 감사하고요. 내일 오후에 이동을 해서 파나마에 어제도 얘기했지만 밤늦게 흐르십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가 진짜 몇백 명씩 그 다음에 아마 주일날 예배드리는 곳이 아마 수리타 목사님 교회일 확률이 높아요. 파나마에서 세 번째로 큰 교회라고. 아, 그분 다른 분이에요. 그분 다른 분이에요. 그분 다행이에요. 그래서 지금 파나마의 준비가 요번 같은 스케줄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요 정도 시간이라고. 요 시간 동안에 수백 명 또 그 이상을 만나보면서 치열하게 전쟁해야 될 부분입니다. 좀 기도하면서 재충전할 필요가 있을까요? 다행히 내일 오후에 출발하니까 저녁부터는 정상이 됐지만 내일 점심때까지는 조금 쉬면서 좀 정리하기 좀 정리하고 수면 부족하신 분들은 주무시고 그 다음에 포럼 하실 분들은 포럼 하시고 자기만의 어떤 그런 중요한 깨달음을 좀 정리하실 분들 그렇게 하시면서 편안하게 그냥 내일 아침은 드셔도 괜찮고 안 드셔도 따라서 하십시오. 모임은 내일 점심때 식사 때 모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12시에 식사를 하고 그전까지 짐을 다 싸시면 좋겠고 식사하고 나서 준비할 부분들이나 뭐 논의해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하고 그게 없으면 그냥 뭐 식사 후에도 편안하게 대화하다가 3시에 이동하겠습니다. 준비상 뭐 논의해야 될 부분들이 USB가 개수가 모자라지 않을까? USB가 생각보다 많이 비싼데라고? 걔도 미국이 좀 낫지. 벤살까지만 하면은 그 마이애미에서 하는데? 그런 게 있지. 지금 몇 개 남았지? 29개. 근데 이제 그 이게 근데 목사님 그 목사님 들어오실 때 혹시 미국이 싸면 조금 더 감옥 받으면 감옥사고 좀 사고 100기가짜리 16기가 4기가 8기가 몇 개씩 지금 16기가는 그동안의 사역을 다 담았던 거고 4기가는 한 지역 사역으로 예를 들어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이렇게인데 우리 16기가 32기가짜리가 13기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비싸더라고. 그래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32기가를 주고 4기가짜리만 해도 웬만큼 커버가 되고 라디오 방송, 뭐 인터넷 이런 게 있으니까 8기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4기가 한 20개? 8기가 20개? 4기가짜리 쓰는 거 4기가 한 20개 4기가는 두 개씩 코스프로 하면 4개씩 해야지 8기가는 8기가도 그렇게 큰데 4기가 나야 비쌉니다. 8기가를 선택 8기가가 그럼 8기가면 여기서 예를 들면 쿠바의 까마귀,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사람이 다 담을 수 있지. 그게 그 4기가, 8기가가 몇 천 원 받게? 그러면 그 8기가 안에 예를 들면 그 엘살바도르 사역이 끝나 아니 파나마 사역이 끝나고 이 사람들한테 나눌 수 있고 내가 8기가 안에 파나마까지 다 들어갈 수 있는 그건 안 돼. 지금까지 그럼 16기가까지. 그러면 예를 들면 까마구에를 빼고 파나마를 넣어도 안 되나? 그건 안 돼. 네, 안 될 거예요. 까마구이가 그러면 까마구이가 2기가 정도밖에 안 돼. 우리 아까 과일 안 남았습니다. 과일 먹은 좀 나왔어요. 과일 먹읍시다. 수박 다 먹나요?